피보험자 300명을 만들면 저절로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지점장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절로 굴러간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요,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자존심이 상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심은 상하기가 쉬우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냉장고에 넣고 나오세요. 자존심은 넣고 나오시는데요, 자존감만큼은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이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만큼은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돼요.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 보험 세일즈는요, 내 심장에 굳은 살이 배기는 과정, 내 심장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는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 세일즈를 30년 한 사람들을 보면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분도 보입니다. 너무 큰 계약을 해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너무 큰 실효가 나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고객, 그런 FP를 또 만날 때도 있죠. 교보생명의 강순희 전문인 같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한국 MDRT 협회 활동하면서 만난 분인데 지금 35년차 되실걸요? 미국에서 치과의사 공부하던 아들을 불러들여서 FP를 시켜버렸잖아요. 치과의사 그만하고 FP해. 엄마 가업 승계. 그래서 이분은요, 아들이 요즘 가업 승계를 받고 있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고객을 인수인계 받고 있어요. 아,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가업을 이제 잊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약속의 땅 구미예요. 제가 영업의 신 방송에서도 이 방송을 했던 얘기를 했던 건데, 저한테 또 잊을 수 없는 스토리예요. 제 부지점장님이 저한테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첫 번째 주문한 게 고객 300명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만들래요. 300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봐요. 300명의 고객을 만들면, 피보험자 300명을 만들면 저절로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지점장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절로 굴러간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저절로 안 굴러갑니다. 굴려야 돼요. 고객을 굴린다는 게 뭐예요?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기념비도 챙기고 컨택하고 계속 뭔가 이 고객과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라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영업하는 건 아니구나. 초기에 영업할 때는요, 골든타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지점에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고객을 만나든 안 만나든 현장에 있어. 지점엔 있지도 말어. 그래서 지점장이 그 당시 시간에 그 시간에 지점에 있으면 막 뭐라 그랬었어요. 왜 안 나가고 지점에 앉아있냐고. 설계는 언제 해요? 10시 이전. 6시 이후. 그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부터 6시까지는 그 골든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무조건 고객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영업이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을 소개합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